중부전선 최전방의 한 부대. 남북군사 합의에 따라 유해 발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65년 만에 열린 땅. 극적인 역사의 현장. 비디수첩이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유례 없는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곳 최전방 병사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지척에서 북한군이 총구를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방 한계선에 육중한 철문이 열립니다. 이 문을 넘어서면 비무장지대, 즉 DMZ가 시작됩니다. 도착한 곳은 중부전선 화살머리 고지. 화살촉을 닮았다 하여 유엔군이 Arrowhead, 화살머리 고지라 불렀습니다. 해발 281m의 얕은 고지지만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화살머리 고지가 위치한 곳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비무장지대는 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한 완충지대입니다. 원칙적으로 비무장을 해야 하지만 남북이 각각 초소를 설치하고 무장 병력을 투입하면서 비무장지대는 언제든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화약고가 됐습니다. 일체감대. 자, 전체 주목. 항상 작전이 완료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지뢰나 불발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정된 위치만 출입하고 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어? 예. 알겠나? 예. 자, 현시한군 작전 투입한다. 알겠나? 예. 자, 1팀부터 출발. 지뢰 제거팀 병사들이 화살머리 고지로 출동합니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수색로 주변의 지뢰를 제거하고 폭 5m의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호 주변 곳곳에는 지뢰를 경고하는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매설된 지뢰에다 이후에 매설한 지뢰가 뒤섞여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는 위험지역입니다. 하얗게 표시된 건 그럼 뭡니까? 이게 1차17K라는 탐지기가 있는데 그 탐지기로 인해서 먼저 최초 식별된 의심구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안에는 철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철조망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불발탄이나 지뢰가 있을 수 있어서 최종 확인은 간부인 제가 탐지기와 공학기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지뢰뿐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날아온 포탄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거는 저게 지금 그럼 전쟁 때 저 나무 옆에 있는 거예요. 네. 저건 뭡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 육안으로는 포탄으로 보이는데. 포탄이요? 네. 정확한 거는 지금 육안으로만 식별하는 것이고 저 자세한 거는 가까이 가서 UOD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야, 저기 굉장히 크네요. 네. 이 지역에서 탐지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탄들도 있고 표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전쟁 당시 사용했던 철조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색로 확장 작업은 하루 10m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답답할 이만큼 더딘 작업이지만 이 길은 군사분계선 넘어 북측 유해 발굴지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저 바로 앞에 능선이 그럼 북쪽 발굴지라는 얘기죠? 네, 저기 보이시는 능선이 네. 북쪽 발굴지. 그럼 군사분계선 요 밑으로 지나간다는 네, 거예요? 보이시는 데. 와, 요 바로 앞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 와, 정말 가까운데 붙어 있는 거네요, 여기 지금? 네. 화살머리 고지 GP의 바로 앞 능선에 북한 GP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 병사들과 유엔군, 중공군까지 가세해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은 화살머리 고지. 하지만 휴전과 함께 비무장지대로 묶이면서 남측도 북측도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무려 65년 동안 방치되어 온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남과 북의 지피를 연결할 폭 5m의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공동 유해 발굴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수색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벌써 전사자의 유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색로 바로 옆 지표면 붓으로 흙을 제거하자 전사자의 유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해 주변에 흩어진 총탄. 65년 전 이 병사가 겪었던 비참한 운명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게 라디스가 여기가 좀 떨어졌어요. 발굴 현장 상황은 꼼꼼히 기록됩니다. 이곳에서는 유골과 함께 병사의 인식표도 발굴됐습니다. 화살머리 고지를 지키던 박재권 2등 중사의 인식표였습니다. 박재권 중사는 휴전을 불과 17일 남긴 53년 7월 10일 전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두개골 조각 밑에 인식표가 나왔는데 네. 유해는 이런 온전한 유해가 아니라 네. 아주 그 포탄에 의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 뼈들이 이렇게 막 조각 나 있어. 조각 나 있어. 예. 박재권 중사의 유해가 발견된 곳은 기존 수색로에서 2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표면. 죽어서도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채 무려 65년 동안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전사자들의 유품과 전쟁 물자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총열과 수류탄, 철모 등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 사용하던 장비입니다. 한 소통화에 30발 이상 총탄이 지나갔습니다. 미처 쏘지 못한 국군의 M1 실탄과 중공군의 탄창도 발굴됐습니다. 적군 허리띠 박스. 아. 바크이네. 네, 이게 중공군하고 북한군이 사용했던.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아군. 그렇죠. 중공군 이제 때리고 네. 얼마나 치열했는지. 엉켜 있었던 거죠. 네.